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하철도 아직까지 화재 사례에서 해외에 나가서 논문을 했다면 대구 지하철 화재가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숭례문 화재 오려탔죠. 최근에 있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났죠. 이태원이 났죠. 이게 비일비재한 거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학과를 분석해 보니까 소방관리학과가 12개, 그 다음에 공과가 26개, 인문사의 2개인데 거의 공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의 1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방학과가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일본, 미국은 11 내지는 토목과입니다. 건축과도 없어요. 건축과도. 일본이 이제 건축공학과에 소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이만큼 많은 소방학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 정책은 12,000건, 그 다음에 해양경찰은 8,900건, 체육정책은 13,000건, 소방정책은 126건입니다. ESG를 안 쳐봤는데 쳐보면 0건 넘게 옵니다. 소방에 대한 ESG. 물론 재난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이라는 부분만이 차라리 융합하기 엄청 도움이 되는 겁니다. 소방이 공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또 체육도 있고 또 환경도 여러 가지가 되는 거고 또 시민과 안전서비스 마지막 고리가 소방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또 지진 이런 거와 소방 연관이 있는 거고 이런 거에 신경 써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소방의 현실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 이게 첫 번째 발표일 겁니다. ESG. 그리고 또 우연찮게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또 제가 최초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최초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니까 안전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정책 부실에 따른 당연히 예비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일부를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소방학기로 출제가 있는 소방학기로 분명히 잡아서 출제 비율도 오하고 1년에 한 번의 시험뿐인에 따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결국은 좋은 인재 양성이 되야만 시민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소방관이 시민 안전에 직결되고 있고 좋은 인재 양성이 안전학부라는테만 명확한 겁니다. 결국은 정책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책 연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미흡한 점을 봤더니 공학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험 분석을 보면 이런 게 이제 시험 범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일목적으로 이 문법만 얘기한 이유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조직, 재난날, 연소, 하재 이런 수가 있는데 여기 한 개 한 개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동물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여기 소방 동물 되기 위해서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체력도 있습니다. 체력이 25%인데 체력도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면접관이 있고요. 조직 기능 여기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뭘 많이 내냐면 여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아는 분야만 낼 수가 경우이고 정책 연구로 많이 뒤쳐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을 보면 그 조직 파트보다는 우리 연소, 화재, 소화 이런 파트에 많은 출제 분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관들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소화는 그럴 수 있다. 재난 조직에 이런 부분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연소, 화재는 우리가 사실은 소방관들이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소방은 소화가 필요한 것이죠. 재료 거꾸로 하고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 불을 끄는 사람이니까 여기 소화의 포커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걸 정책으로 구축하다는 거고 조직과 재난관리 분야에는 출제 인구가 적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공학 위주의 교수들이 구성돼 있고 정책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반적인 우리가 어떤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필기도 명확히 필요 없고 체력도 없습니다. 체력도 왜 악력이 들어, 왜 유연성이 들어가고, 왜 이게 소방관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기는 원숭이만 1등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면접에 또 평가 기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안 보이는 게 정답인데, 안 보이는 거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질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소방문을 보지 못하고, 질 좋은 소방문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시민의 질 좋은 서비스를 공부하지 못합니다. 정책에 대한 장기 연구 필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한데 왜 연구 부족하겠습니까? 이유는 단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연구 안 되겠습니까?
돈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돈이 안 되는.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되냐? 학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죠. 뭐 실험적으로 나도 얘기했지만 서로 보완적인 제도가 돼야 되겠고요. 체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도 중요하고 여기 체육과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체력이 적절한 체력이 있어야만 적절한 수업물을 서비스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됩니다. 물함수도 증가할 필요성도 있고요. 체력의 공정한 방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체력이라는 게 필요한 걸려야 되고 면접에서도 개인 비교급을 통한 명확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면접에 가끔 들어가보지만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냐 못생기고 뽑는 것처럼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인 비급대에서 예를 들어 A부터 C까지 있으면 A가 얘가 소방부로 구급대원을 정확하다면 A의 표준 특혜를 잡아가지고 얘와 일치되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죠. 그러면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겠죠. 만약 B가 구급대원이 구조대원으로서 명확한데 그러면 B를 잡아놓고 B 맞는 애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뽑기 때문에 면접이 있지만 이것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 제시가 결국 정책 연구가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제시를 통해서 시민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